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 우동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휴게소나 포장마차에서 파는 저렴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터. 하지만 외식이라는 말이 붙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우동 맛집이 서울에도 있다. 우동의 본고장이라 하면 흔히 일본을 떠올리겠지만 우동 카드는 현지보다 맛있다는 평가까지 듣는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로 많이 알려진 정호영 셰프의 이름값을 그만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코미디 TV 맛있는 녀석들, TVN 수요음식회, MBC 생방송 오늘 저녁 등 음식 프로그램 하면 빠지지 않는 이들의 주목을 모두 받은 우동카드는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두 군데서 만날 수 있다. 합정역 인근에 있는 우동카드는 합정점을 찾은 건 초여름의 느낌이 나던 4월. 어느 날 우동카드니 시그니처 메뉴인 야마카케 우동을 먹기 좋은 날씨였다. 냉우동 계열인 야마카케 우동은 면 위에 얹힌 독특한 계란이 특징이다. 언뜻 보면 날계란을 그냥 올려놓은 것 같지만 사실 흰 부분은 갈아놓은 마다. 우동 카드니 탱글탱글한 면발은 맛있는 녀석들에서 잘 소개된 바 있다. 김준현, 문세윤 등 출연진이 우동을 먹다 탱탱한 면에 뺨을 맞는 면치기, 뺨치기를 보여줬던 곳이 바로 이곳 우동 카드. 여기에 찬 육수이다 보니 더욱 탱탱한 면발을 느낄 수 있다. 탱글탱글한 식감과 맛의 끈적함이 어우러져 입안에 넣으면 저절로 뱃속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이다. 수요음식회에서 칼럼니스트 황교익이 계절 메뉴로 추천했던 니싱 우동도 별미다. 이름답게 청어 니싱 한 마리가 우동 위에 고스란히 올라가 있는 니싱 우동은 일반적인 것보다 더 얇은 면을 쓴다. 흡사 비주얼은 국수 같은데 맛을 보면 쫀쫀한 우동면의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국물에서 비린 맛은 전혀 나지 않고 청어는 조금 들큼하다. 우동 전문점답게 이외에도 굴우동, 명란 크림우동, 오징어 부카케 우동, 자루 우동, 가마타마 버터 우동 등 그 종류가 정말 많다. 가격은 기본 우동 7,000원부터 13,000원까지다. 너무 많은 종류에 고르기 어렵다면 인기 있는 세 가지 메뉴를 조금씩 담은 삼미우동 13,000원을 추천한다. 맛집으로 소문난 집은 불친절하거나 양이 적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우동 카드는 둘 모두에서 거리가 멀다. 특히 후한 인심은 다시 한번 이곳을 찾을 마음을 먹게 하는 큰 이유다. 15분 여의 면 삶는 시간을 고려해 손님들에게 미니 규동을 제공하고 3번까지는 무료로 면 추가를 해준다. 최현석 셰프는 수요음식회에서 우동 카드 내서 우동을 먹고 갔는데 배가 고프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 면을 달라는 대로 주더라며 우동 카드니 넉넉한 인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호영 셰프가 보고 싶다면 합정점보다는 양이점을 추천한다. 미니멀리지만 인테리어와 정갈한 음식, 마치 일본에 온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데이트하기에도 좋다. 사진 정진영 기자, 코미디 TV, TVN 방송 화면 캡처. 맛있는 녀석들에서 뚱서가 앉았던 테이블 역시 연희점에 있다. 수요미식회에서 이연우는 우리 집 근처라 눈 오고 일하는 날 아내와 함께 가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